울산다 바야라카 팬. 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영윤입니다. 2015년 새해 첫 행사를 울라본토르에서 몽골 회계사협회 여러분을 모시고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날씨가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특히 오니시피엘이 따뜻한 날씨까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몽골 차가가네 점심 식사 이후 5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정신 일이 아닌데 제가 앉아서 그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그 토론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가볍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공인회사회와 몽골 공인회사협회는 오랜 인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시피의 멤버분들을 모셔서 서울서 공동 관심자를 세미나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울란바토르로 초청해 주셔서 모니시피의 애니얼 미팅에서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있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한국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GDP는 세계 15위 수준이고요. 수출 금액은 세계 7위. 그다음에 포춘 500 기업에 17개 기업에 올라갔고요. G20와 OECD 회원국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 합해서 세계 13위권의 경제 국가라고 공인회계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공인회계사의 발전도 같이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크게 비상하고 준비하고 계신 몽골과 모니시피의 멤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공인회계사는 약 17,00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1,000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감사 대상에서는 2만 개 정도 되고요. 총 법인의 수입은 US 달러로 2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지신 거의 20만 달러 지금부터는 이런 한국공인회의사가 한국경제발전에 어떻게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압축 성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초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처음 자원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고 자본도 없던 그 세계 최하위 최빈국이었습니다. 미국 원조의 기초에서 살던 그 한국 경제가 192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서구에서는 300년, 일본은 100년 걸렸던 근대화를 30년 만에 이룩하게 됩니다. 이런 압축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1962년부터 수차례 걸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의 개발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3차계 국가 중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는 많았는데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영토도 작습니다. 저희는 전제국 폐허가 되었고 기술도 자본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열정을 가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당시에도 그 멕시코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내수 중심의 그 산업을 발전시켰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한국은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으로 그 시대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주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60년대에는 재분업, 시멘트업 등 경공업 산업을 육성하였고 70년대에는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 산업을 집중 육성하였으며 80년대부터는 전자산업 및 IT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삼성과 LG 같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과정에서 회계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회계 산업의 태동은 차관의 도입, 특히 외국 자원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외국 차관을 도입해서 공장을 수출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관을 제공한 미국 정부와 국제금융단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 수준에 맞는
회계 인프라와 회계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회계 인프라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회계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외부 감사 제도도 확립되지 않았고요. 그 제한된 기업의 감사 서비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제도 및 기준 중 확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회계 인프라 구축의 기본 전략으로 삼은 것이 회계 전문가를 우선 육성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즉 공인회계사를 우선 육성하고 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기업의 회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오늘 애니얼 미팅에 여러분들이 캐치플레이로 낸 것인 디벨로핑 몽골리아 비아 디벨로핑 더 프로페션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기업의 회계 인력을 신속하게 키우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1866년도에 공인회계사법을 제정하였고 68년도에 회계법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회계법인 제도 도입이 큰 의미가 있는데 개인별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들을 한 법인에 모아가지고 법인을 조직화, 대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대형화된 회계 법인이 기업의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전문가 우선 육성 정책은 우수한 인재를 공인회계사로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우선 회계 전문가의 핵심은 우수 인재를 공인회계사로 유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에게 보호소득을 보장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회계감사 프로필 보수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발전을 타이 나라별로 보면은 지금 평화 같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중요한 비약적 발전 계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1980년도 외부 감사법 시행이고 또 하나는 1997년도 외환 위기였습니다. 1980년도 외관법 제정은 외부 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기업 회계에 대한 간접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97년도 외환위기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정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등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 본인 회계사들은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회계비 감사 영역을 넘어서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폭넓은 재무 분야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эдийн засгийн бодлогын хамтын ажил улсын сектор мөн улсын сектор хөрөнгийн зах зээлийн хөгжилд ч гэсэн онцгой үүднээр оруулсан. Чигээрээ гэрчээ баталгаажиг хөрөнгөөс явах өмнө영역별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인더 스타일인데 말로 하루선데 업무 영역은 회계 및 감사, 세무, 경영 자문, 공공 부문 등에 대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회계 및 감사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외부 감사 및 국제화를 통해서 회계 인프라 구축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내 회계 인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байгууллагын дотор нэгдсэн бодлогын ижилтэн дотмог байдгийг энэ үйл ажиллагаагаар одоо сайжруулж өгсөн. Яг л аудиттэй байгууллагаар компаниуд аудиттэй байгууллагад хандаж санхүүгийнхаа асуудлыг даах нь хамаагүй хур байсан юм. 또 하나의 발전의 축은 국제화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에 IMF 및 IBRD는 한국 정부에게 회계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고 독립적인 회계 기준 제정 기구를 설립하고 공인회계사의 자율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IRS를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도입한 것이 됩니다. 다음에는 세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까지는 공인회계사의 업무 중에 세부 업무가 주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69년도에 녹색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80년도에 공인회계사의 세부조정계산서 첨부가 의무화되면서 세무 업무가 확대되게 됩니다. 이런 제도 발전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세무장 전문가로서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성실신고를 실행하여서 제재 발전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 샤프의 비둘기가
개혁 자본 분야에서는 기업 진단 및 재고 자본 등으로 회계 기업의 어카운터빌리티를 증진하였습니다. 기업 진단이라 함은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이 연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고 정보를 공유해 대상에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IMF 위안위기 이후 경영 자본 업무는 회계법인의 3대 주요 업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에는 딜 자본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 한국은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는 기업 실성, 워크아웃 등 업무와 분할 합병, 기업 인수 등 M&A 업무를 주도하여서 한국 경제 체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세력이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 및 재고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공공부문은 주로 정보 회계를 의미하지만 비영리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국가 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습주의 회계 도입을 앞장섰고요. 이후 2007년 이후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 국가 회계 기준 센터나 결산 지원 등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동주택, 학교법인, 의료기관 등 비영리 법인의 위험 감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 투자 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설립된 경영 평가위원회 공유회에서 정부 참여하여서 평가를 주도하고 여러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스페이 회원 여러분, 제 발표에 귀 기울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공인회계사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모니스페이 회원 여러분들도 전 세계를 호령한 징기스칸의 기상으로 회계 전문가의 유상을 몽골 경제 발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일본 분들 넥턴 보듯이 다음은 징기스칸의 우사다. 지금 몽골 도시 하이틴스키 우주 측에서 중국 선생님으로 오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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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 도시를 드리고요. 자, 행운 보도록